독십자 셀입니다. 세포치료 전문 기업. 좀 됐는데. 요, 어차피 뭐, 안에 내용을 보는 데는 날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떤 회사인지 조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얘들은 컨텐츠 이런 것도 없나? 순서도 없이. 에이, 참. 유럽 간학회 주간 국제학술대회. 임윤실 LC 5년 장기 추적 결과 발표. 좋다는 발표했겠지, 간암에 대해서. 간암은 나온 지꽤 됐습니다. 재발 위험은 엄청 낮아졌고, 사망 위험은 더욱더 낮아졌다. 더 낮아졌고, 미국 발판을 마련했다. 희귀 약품으로 진행됐다. FDA에서 이 희귀약품 지정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죠. FDA에서 미국 내 환자 20만 명 이하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제보다 월등한 효능이 또 나타나거나 획기적인 부작용 경감이 있는 치료제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7년간 마케팅 독점권. 개발 기간 동안 연구개발 및 인허가 관련 수수료 및 세금 감면했대. 지정되면 좋은 거다, 이 말이야. 아직 초기 단계지만 효과가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의 이민쉘 LC가 유일하게 임상적 효과를 보았다라고 소개했다. 효과는 있긴 있나 봐요, 진짜. 장시적 결과, 약품 중요, 이거 고 시장 규모. 자, 새로운 게 필요하다, 새로운 게. 갑자기 뭐야, 이게? 뉴스, 새로운 암센터를 어디에? 건축공사 해서 마무리되면, 이제 허가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2018년 12월달, 2019년 12월달까지. 할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카티 연구개발 현황. 뭐 안에 여기에 임상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게 임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있는 기업이고, 실제적으로. 그 과정을 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주가가 이제 하방이 어느 정도 조금 다져질 수 있겠죠. 월봉으로도 시세를 내지 못했거든요, 여태. 그래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간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보다는 바닥을 상당히 잘 다질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뭐 그렇게 이 녹십자 셀에 대한 IR 자료는 뭐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할 내용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새로 지었는 거 그거였네요. 그죠? 아까 홍보 엄청 하더만. 세포체료 전문기업.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임상 연구기관 학회 일정이 나오는데, 이제 임상 시험 현황, 뭐 이런 것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보면, 간암은 이미 나오고 있고, 뇌종양, 지금 품목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 췌장암 2상까지 끝났고, 딴 거는 지금 전임상 단계다. 그 말이네. 여기서 이제 주도 2상 뭐 진행되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이면서 LC를 발표할 것이다. 뭐 그런 거예요. 췌장암 2상, 뇌종양 3상, 간암 3상. 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암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 다른 것보다는 암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다르게 좀 판단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가 항생제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 나오고 인류가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면, 암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정복하기가 상당히 힘든 분야예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것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가에 대한 바닥은 다져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